오늘은 정선의 백운산을 휘감고 도는 동강으로 드라이브를 떠나보도록 한다. 매년 3월이면 찾아가는 곳 동강. 그 중에서도 동강 할미꽃이 자생하는 운치리와 귀람리로 드라이브 코스를 선택하기로 했다. 동강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서 야영이 금지된 곳이다. 캠핑은 인근 지역에 있는 전망 좋은 동강 전망대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된다. 동강 할미꽃은 일반 할미꽃과는 달리 석회암 암벽지대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특징이 있는 꽃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꽃이다. 연보랏빛이 아름다운 동강 할미꽃. 동강 할미꽃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이 꽃들은 몇 해 전 3월 중순기에 찍은 사진들이다. 이 꽃은 돌단풍이다. 이 꽃 또한 역시 바위틈에서 자생을 한다. 비가 내리는 동강. 오늘은 태백 바람의 언덕에서 백패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강을 경유해서 오기로 했다. 오늘은 드라이브 코스를 동강 할미꽃이 아름다운 운치리와 귀람리를 사이에 두고 가로지르는 20km의 코스를 선택을 했다. 동강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 있는 산이 백운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암벽지대가 동강 할미꽃이 자생하는 절벽지대다.